자,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9번까지 했고요.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물, 즉 기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주요 원인물질이라면 CO2, 그렇죠?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한다. 답은 3번이죠. 이런 걸 헤매면 절대로 안 돼. 자, 11번이에요. 자, 최근에 화석연료면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감에 따라 지구 기온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 맞아요. 지구 온난화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애 누구세요? 이산화탄소. 답은 4번이고, 아까 다 이미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 오존층 얘기를 할까 해요. 오존층 하면은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구가 있다면 대륙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성층권이 있다. 근데 이 성층권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 걸 우리 오존층이다라고 표현한 거고, 얘가, 뭐를 보호하냐면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럼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병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가 피부암, 또 하나가 백내장. 근데 얘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되는 이유는, 네, CFC, 맞죠? 불소 아니지. 불화, CFC, 그치? 별거, 계속해서 염화불화탄소에 의해서 깨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깨져서 얘네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오존층을 보호하자는 두 개의 회의가 있었다. 85년에도 있었고, 아까 89년에도 있었다. 그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오존의 두 얼굴, 그래서 얘는 오존층이고, 오존이라는 애는 나쁜 애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것도 얘죠.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거 기준치도 외우자라고 표현했었고요. 주의보 하면은 0.12. 그 다음에 경보는 0.3. 그 다음에 중대경보는 0.5. 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자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일단 오존층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고, 몬트리올 의정서 89년. 괜찮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은 0.12 맞죠? 주의보니까.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에 CFC 염화불화탄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했고, 오존층 파괴 시 뭐가 많아진다?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 많아지는 거죠. 유해한 자외선이 직접 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오존층 파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분무기나 냉매제 등의 프레온가스, 예, 성층권에 도달해서 오존층을 파괴한다. 맞죠?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 비엔나 협약은 OB, 맞죠? 국제적 차원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설명했다. 비엔나 협약이 먼저야? 아니면 몬트리올 의정서가 먼저야? 비엔나 협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정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교토 의정서가 왜 나와? 그쵸?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왔겠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였다. 그래서 제가 협약이라는 게 있고 의정서라는 게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맨 처음에 협약, 우리 그냥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고, 의정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 교토 의정서가 아니라 몬트리올 의정서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3번. 4번, 성층권 오존 농도가 감소하면 피부암, 안질환. 안질환의 대표적인 게 백내장이겠죠.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네, 맞아요. 답은 3번. 자, 14번, 오존층의 파괴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거는, 예,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피부암. 답은 4번. 자, 15번.